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이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보통은 이렇게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면 이렇게 친한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고 또 식사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왜 초청하고 싶었냐 그러면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그래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일 것 같다. 왜냐하면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단이라 그러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혹시 선지자일지 모른다. 이래서 한 거지. 메시아라는 거는 꿈도 안 꾸고 못 꾸고 선지자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이 바리새인 이름 여기 나오죠. 시몬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 알지만 갔어요.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이 죽이려 그래도 다 가서 또 잡혀주고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주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면 예수님은 어쩐지 가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줄 알면서도 또 죽이려 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 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초청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해도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늘 초청하는데,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또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이 한 여자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 깨서 예수님 몸에 붓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두 여인이 나와요. 이 한 사람 머리에 붓고 한 사람 발에 붓고 이렇게 다른 여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죄인이야.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야. 그리고 유추해 보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아. 창녀였고 또 일곱 귀신 들렸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 받고 귀신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되죠. 새 은혜, 새 축복을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이 발에 붓는 거예요. 그 당시 식사법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팔 고개를 이렇게 하고 다리를 쭉 뻗고 그래. 그래서 머리에 향유 붓기도 좋고 또 발에 붓기도 좋고 그때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둘러 누워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비스듬히 누워서 간식 먹듯이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식사법이 있어요. 그러게 이제 그걸 알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온 거예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 지옥에서 구원 받았거든. 그 일곱 귀신에게서 구원 받고 다 쫓아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고 새 인생을 살고 은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참 귀한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든 기쁨의 눈물을 흘리든 감사의 눈물을 흘리든 그 눈물이 귀하고 이게 축복이에요.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그 눈물과 함께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병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어둠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많이 울면 좋아요. 뭐 억지로는 안 울어지고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조금만 임하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나요. 저도 어릴 때 성령을 받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어린 마음에 뭐 그렇게 눈물을 그 나중에 보니까 한 몇 달 가더라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이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 영이 회개하더라고. 성령이 회개시키는 걸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서 영의 눈물이에요. 성령이 회개시키는 그런 눈물이라. 그러고 나면 완전히 마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미운 놈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걸어가는데 발이 막 붕붕붕 날아가는 것 같아. 구름 타고 날아가는 손오공처럼 막 몸이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아. 완전 천국이 돼. 천국이 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천국 가면 이렇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눈물이 나. 아니 눈물은 참 좋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도 참 귀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는지 몰라. 그래서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 이제 곧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것을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는데 이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조금 전에는 너는 이제 죽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살리는 거예요. 15년을 생 더 연장해주고 3일 만에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이 많이 돼.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눈물이 다 메말라버려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참 이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울 필요는 없어요. 유교하는 사람들처럼 이 부모 상을 치를 때 3년 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물이 안 나지. 또 노부모 이렇게 돌아가셔야지 계속 살 못 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시간 끌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뭔지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유교는 3년 동안 울어야 돼. 3년 동안. 아, 이거 눈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울지도 않으면서 그냥 목소리만 하고 그래 효자라 그러고 효도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힘드니까 우는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거야. 돈 주고 사와서 그 사람들은 사람만 나타나면 무조건 울어야 돼. 곡을 해야 돼. 얼마나 슬피 잘 우느냐에 대해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 울음소리 듣고 온 사람들이 같이 울어버려. 그런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억지로 울 필요는 없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고 그것도 청승맞은 거예요. 그것도 의심스러워. 성령이 감동돼서 우는 거는 괜찮은데 그 말이지 억지로 말이지 유교처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물이 메마른 건 안 좋아요. 완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감동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감사의 눈물도 없고 감격의 눈물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이 세상이 폐역한 세상이고 마음이 화석이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어도 같이 춰주지도 않고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눈물로 젖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눈물로 이렇게 촉촉이 젖어 있어야 돼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참 나만 살면 되지 그러고 외면하고 그것도 다 안 좋은 거예요. 억지로 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속에는 이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옆에 형제들 식구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짠한 마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울컥울컥하고 그럴 때가 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면 또 그런 이 성령의 촉촉한 마음이 있어요.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금식하면은 또 이게 껍데기가 깨져가지고 또 성령의 이런 이 울컥하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도다. 이 은혜를 받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과 함께 모든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이 빠져나가고 어둠이 귀신들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지 모르면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야. 끝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끝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을 눈물로 다 적셨다 그런 거예요. 그 눈물을 회복해야 돼.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그 발을 이제 눈물로 덮인 거 다 또 닦아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제2의 얼굴이죠, 얼굴. 또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죠, 머리카락이 옛날에는 길잖아요. 안 자르니까 애인들이 머리가 길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해변의 여인처럼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머리가 길었어. 그래서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기려면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축복을 받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감정 다 세우고, 내 생각 다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이 자존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부름을 받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다 죽이려고 욕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을 회개 안 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실물 교육으로 예언해요. 벌거벗고 동네를 다니면서 회개 안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전쟁 나서 죽고 벌거벗긴 채로 사로잡혀 간다. 이걸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야,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벌거벗겨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어머니 앞에서 말이지.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따르는 이 제자들, 여자 제자들 앞에서, 여성도들 앞에서.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그 찬양이 보면은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고 너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너는 아느냐? 예수님은 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주의 보혈로 덮여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수치를 당해주는 거예요. 날 구원하려고, 내 수치 가려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응답받으려면, 승리하려면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 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지금 이 여인이 그 머리
손가락으로 탁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거는 이제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정립을 잘해야 돼. 여러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참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내가 친구 사이도 있어.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사이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이런 부부 사이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은 백성이고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근데 이 관계를 잘해. 특별히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거. 이 관계가 잘 돼야 돼, 이 관계. 이 관계가 잘 돼야 능력도 오고 권능도 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응답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고 내 미래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고 내 돈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거고 내 사업 이 직장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거고 내 가정 다 예수님 거고 이걸 잘해. 내 거는 없다. 나는 오직 종이고 그래서 내 뜻이 없어. 주인 뜻만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내 감정이 없어. 주인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 것이 없어야 돼. 그게 종이지. 근데 대부분은 종이 안 되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능력이 나타나려면 귀신을 쫓으려면 병을 고치려면 어둠을 몰아내려면 내 게 없어야 돼. 내 게 없어야 돼.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야망이 없어야 돼. 내 소원이 없어야 돼. 내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꿈은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조만한 종재계로 만들었습니까? 나도 좀 크게 만들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야.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이거는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돼. 나는 오직 종이고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여 My Lord 그게 주여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하는데 속으로는 나여 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나여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 그 내 거라는 휘장이 다 찢어져야 돼. 내 생각 휘장이 다 찢어지고 내 욕심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내 육신의 죄악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휘장을 찢어야 돼. 휘장을 찢어야 돼. 그게 안 찢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야 돼. 이 여인처럼. 그게 뭐냐면 절대 복종, 절대 복종.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도 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짧게 외치다가 또 목베임을 당한 순교하고 그것도 할렐루야고 아멘. 바울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이제 절대 복종이거든. 제대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뜻대로 하소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냐?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종이니까. 나는 청직이니까. 내 거는 없으니까. 다 아버지 것이고 다 주님 것이니까. 이게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거지. 그래야 지성소가 열리는 거지. 그래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지. 아 근데 내 것을 다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이건 내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휘장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뭐 잘 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도 돼야 되고 반드시 저것도 돼야 되고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이거는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 그러면 마귀를 못 이겨.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려면 지성소가 열리려면 신부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다 맡겨내요.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다 맡겨요. 물질도 맡겨요. 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은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비싼 향유를 1년치 생활비를 향유를 다 붓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해요. 왜 허비하느냐. 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는데. 말은 맞아. 마귀는 항상 맞는 말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성경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꼭 맞는 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그쪽 부분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이야. 이쪽 부분 말하면 이쪽 부분이 맞는 말이야. 서로 맞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참 마귀는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맞거든 그 말이. 그래가지고 조금 저렇게 낭비하노. 그거 좀 부지 말하면 될 텐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막 원망해요. 그 여인을 뭐라 그래요. 왜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꾸짖어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거든. 그 장례를 준비하라고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흡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 쏟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쏟아붓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게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아까운 게 없어요. 주고 주고 또 주고 목숨까지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이.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은 이렇게 물질이 가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 돼.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해.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네. 입만 사랑하면서. 우리는 입으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주님 믿는다고 사랑해도 고백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물질로도 증거가 따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 십일조가 아깝지가 않아. 헌신 봉사가 아깝지가 않아. 오히려 기쁨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10분의 1은 네 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 거로 해라. 그럼 손도 대지 말고 딱 잘라라. 근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흡의가 아니에요. 쏟아부을수록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고 축복이고 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상급이고 이 땅에서도 백배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 봉사를 심고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쏟아붓는 거는 그건 다 흡의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은 그 위에 외에 내가 사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어떻게 뭐 하는 거 그거는 다 흡의한 거, 낭비하는 거. 그거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그는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아끼고 주를 위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흡의가 아니에요. 예배당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짓는 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주를 위한 거예요. 뭐 교회를 그렇게 비싸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짓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학구방처럼 만들어도 예배만 드리지 그런 곳에 더 성령의 역사이지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 가롯 유다 같은 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많아. 믿음 없는 장로들 그래 놓고는 절간에 가서 절간을 황금 절간으로 지어놓은 절간에 가서는 와 잘 지었네 우리 민족은 이 종교심이 뛰어나네 또 이러고 자빠졌어 아주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 나쁜 놈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지 교회 좀 잘 지어놓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절간에 가서는 황금으로 지어놓은 거 와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많다고 그러고 이 나쁜 놈들 말이지.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오히려 기쁨이지 오히려 행복이지 오히려 감사하지. 그래서 이 평일날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시간 내서 이거는
흡의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보면 참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내가 또 보니까 우리 이 조정 목사님은 또 어젯밤에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밤 12시인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또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밤새도록 와가지고 오늘 또 찬양하고 말이지. 이게 뭐냐? 오히려 감사하지. 오히려. 이게 말이지. 왜 이거 내가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쏟아붓는 거지. 쏟아붓는 거지. 그거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고 염려 맺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고 능력받는 길이고 귀신 쫓아내는 길이고 그런 거. 주님께 향유를 쏟아부어야 돼.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선지자도 아니구나. 이 여자가 어떤 추한 여자인지 몰라서 어찌래 놔두는구나 이래 생각하는. 그리고 오히려 잘했다 그러고 말이지. 이 복음이 전한 것마다 또 이 여자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아 이거 예수는 틀렸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지 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또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지 않고 쏟아부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야도 받지 않았는데 쏟아부어라 그러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돼. 믿음대로. 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받은 만큼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빚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헌신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때때로 힘들 때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만은 그러나 성령임에서 그 억지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억지로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서도 막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이 없으면서도 막 사랑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진실하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절대 우리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믿을 수도 없고 억지로 십자가 따라갈 수도 없고 억지로 천국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을 쭉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쭉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이제 다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으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보혈 앞에 서면 그 보혈로 보혈 한 방울이면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거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종교생활 한다고 고행한다고 무슨 뭐 10년을 돌을 닦는다고 눈물 흘린다고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죽은 자 살아나겠어요? 죄는 죄고 고행은 고행이고 종교는 종교고 죄는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 치러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죄가 씻어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래서 보혈 한 방울이면 우리의 죄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감사. 이 여인처럼 그 저주에서 구원받고 그 지옥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죄 씻음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정말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주 뭐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피곤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 씻음 받았으니까 기쁘니까 그것이 헌신이 섬기고 심고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 쏟아붓는 게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죄사함 받은 거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사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2절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시간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이 놀라운 헌신자 이 마리아처럼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발에 입맞추며 절대 복종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모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내게 없습니다. 내 향유를 다 쏟아붓고 절대 복종으로 주여 나아가고 내 모든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주여, 이것이 이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것이 모든 기쁨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여, 이거 어떤 도덕으로 율법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사랑을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주여, 이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쏟아붓는 이 모든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땀과 물질과 이 모든 시간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서 주여, 우리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들은 의심들은 이 모든 원망들은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억지와 이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귀신들아 내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들은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목구비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사지백체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뼈마디 관절 세포 하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정신이 치료될지어다. 가정이 치료될지어다. 자녀가 치료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에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한 30분 동안 될 수 있는 듯이 바쁘시면 뭐 일찍 가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듯이 한 30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다가 또 제가 안수기도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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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시고 승리를 하시고 오늘 하시고 아버지여 능을 다 써서 아버지 주여